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권 전문가의 종목은 뭘까요? 프로텍과 포시에스, PSK홀딩스, 한창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빅텍, LS 마린 솔루션, 대한제당, 솔트웨어, SY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때마침 갖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댓글로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권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권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이태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권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스타트를 해볼지 이태권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프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프로텍, 네. 뭐 다들 이제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장비를 좀 제조를 하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레이저 리플로어 장비가 최근 들어서 이 HBM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도 수급이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리플로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이 갖고 있는 이 레이저 리플로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인쇄 회로 기판 PCB하고 부품을 붙이는 이런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확장으로서 HBM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증가로 인해서 이제 이 장비들이 더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 업체 이 엠코아하고 기존에 이제 독점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해서 또 TSMC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네. 지금은 해지를 하고 TSMC와 직접적인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한 물론 수순을 좀 밟고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프로텍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증시들이 내려앉았어도 최근 들어서는 계속 반등이 나오는 이런 수급 흐름들 요걸 좀 체크를 한다고 하면 프로텍 좀 유심히 좀 지켜봐도 될 거라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프로텍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빅텍이고요. 빅텍. 이 방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좀 변동폭이 심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에 아래 계속 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굉장히 좀 유효한 편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지금 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밴드 구간을 잘 정해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결국은 무력 분쟁과 관련된 전쟁 이슈도 계속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럴 때마다 이제 상승했던 종목이 빅텍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테마적 관점으로 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동사의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좀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는 아마 부각이 되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테마로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더 매우 높다 보니까 오히려 접근하실 때 좀 차분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도 좀 일부 그 비중을 적게도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5,600원에서 6,000원 사이 때 두터운 좀 저항 구간이 최근에 그거를 그 돌파를 했고 이후에 그게 지금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 구간을 지금 이탈하지 않고 믿고 내려왔을 때 다시 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세의 흐름들을 봤을 때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좀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자라는 네.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빅텍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걸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면서 수익을 올려보자라고 첫 번째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포시에스입니다. 포시에스. 이제 암호장 관련주로 해서 포시에스가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계속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이 좀 수급이 좀 약화되는 이런 모습들은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은 뭐 증시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차익 매물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 접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리포트하고 전자 문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문서를 종이로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다 이제 전자 문서로 지금 뭐 기업들의 이런 형태들도 계속 바뀌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제 대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이런 곳에서 3천 곳이 넘는 곳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되는데 사실 이제 포시에스가 사업을 하면서 1호 고객이 삼성전자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자문서 작성에 사실 이제 AI 챗봇에 대한 이런 흐름들까지도 나타나면서 일전에는 이 AI 테마에도 편승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마존의 관련주다라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는데 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파트너 소프트웨어 패스권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엔드로핀이 또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포시에스 다시 한번 지켜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시에스까지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네. 이 LS 마린 솔루션은 해저 통신망 건설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최대 주주는 LS 전선인데 사실상 지난 8월에 KT 서브마린에서 그 LS 마린 솔루션으로 상호가 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최대 주주를 통한 그 인수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LS를 통해서도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는데 이런 실적을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오히려 2025년 때까지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는 영업이익률보다 한 두 배 이상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LS 전선과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한 7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는 점을 봤을 때도 3분기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대만 해저 케이블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좀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그 해외 쪽의 수주를 통해서 LS를 통해서 받아오는 것들이 앞으로 점차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계속 좀 주목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대만 해저 케이블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해저 시공 업체 중에 처음으로 해외 거점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외에 뭐 전남 안마 해상풍력 사업의 해저 케이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공시도 봤을 때 매출에 60% 이상 되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까지 한번 저 LS와의 이 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또 실적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태원 전문가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 일전에는 이제 PSK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네. PSK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를 만들었다고 하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잔류를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 이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관통 전극에 적용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 디스컴 장비가 비중이 계속 좀 증가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로어 장비. 좀 전에도 이제 프로텍 할 때 리플로어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PSK도 리플로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열로 이 솔더볼을 녹이거나 솔더볼의 접합 부분을 좀 평탄해 주는 그런 장비에 이제 리플로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플립칩 관련된 이 본딩 비중이 상승함으로써 리플로어 장비도
이제 판매량이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출 비중이 이제 디스컴이 약 20%, 그리고 리플러 장비가 그룹 내에서 약 50% 정도 이제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점차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HBM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판매량도 늘어날 추세에 있다라는 것은 PSK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기술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PSK 홀딩스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대한제당이고요. 네. 이 대한제당은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가의 무력 충돌로 인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에 따른 이슈도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따른 그 곡물창고 그 습격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면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사료와 제당 사업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테마로서 같이 좀 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그러한 사료주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료가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부각을 받는 것이 사실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테마가 지금 기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결국은 일시적으로 테마 상승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그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한 이슈가 부각됐을 때 결국 그쪽으로 테마가 편성이 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 살펴볼 때는 아직까지 대한제당은 계속 사료 관련된 이슈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도와 관련된 설탕 그 수출 금지에 따른 이슈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원래는 10월에 예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뭐 제대로 발표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차 이제 다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설탕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그 지난달보다도 한 4.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슈가플레이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제당 지정학적 리스크에 여기다가 설탕 가격까지 오르는 이런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한창산업입니다. 한창산업? 네,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 시총이 뭐 크진 않은데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 아연말, 인산아연, 리듐, 브로마이드, 그리고 젤, 제올라이트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선박이나 뭐 이제 철 구조물 이런 쪽에 이제 사용이 좀 되고 있어요. 뭐 이제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페라이트로 대체를 한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도 됐었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이 제올라이트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사능 관련된 이 방사능을 해독할 수 있는 이런 제올라이트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상장사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오염수를 방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이런 사태로 관련해서 브롬 관련주들로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브롬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여러 섹터에 좀 걸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창산업이 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이제 많은 섹터에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창산업까지 이태권 전문가님의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 솔트웨어죠. 네네. 솔트웨어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유튜브에서 김재님이 솔트웨어 얼마까지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포함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솔트웨어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뭐 단순히 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 그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계속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높고요. 게다가 뭐 금리도 지금 뭐 굉장히 좀 고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저는 좀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동사가 사실상 2014년부터 아마존 앱 서비스의 파트너십을 좀 제휴를 맺었던 이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협력 업체로서 좀 부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아마존 앱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2027년까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한 1, 2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주가 상승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상승을 한다 하면은 만약에 1760원부터 1860원만 잘 소화를 한다 하면 오히려 2200원까지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원이면은 거의 좀 높은 구간으로 측정이 되는데,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2200원까지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만은, 일단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하면은 1830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일부 체크를 하시고 다시 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또 매수를 하셔서 2200원까지 좀 끌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순매수도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트웨어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재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세상은 내 수준만큼 보이는 거야, 명심해 님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9만 원대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시래요.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초보라서 고민입니다. 네. 어렵습니다라고 네, 질문 주셨어요. 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손절은 하지 않으셔도 좀 될 것 같고, 네,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하면 추매도 좀 가능한 자리입니다. 충분하게 좀 내려와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하반기에 어차피 삼성전자가 이 의류용 로봇이죠, 부핏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지분을 10.2%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런 모멘텀들이 생길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빠르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차피 이제 하반기 이제 뭐 지금 10월인데 11월, 12월까지 뭐 이제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뭐 이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좀 자리를 횡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저점에 이제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추매해도 괜찮은 자리지,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손절하실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외에도 지금 많은 대기업들에서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이 부분은 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수명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로봇의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큰 수익 나실 겁니다. 땡!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뜨겁게 또 올랐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길게 긴 호흡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오히려 최근 이슈와 반대로 가고 반대로 그 두고 있는 종목인 SY를 SY? 가져왔습니다. 네. 이 SY는 건축 외장재 그 패널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고, 또한 이제 모듈러 주택 쪽에서도 뭐 종합 건축자재 전문 기업 코스닥 상장사 업계 중에 1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네, 모듈러 주택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Y가 그 지난 8월에 네옴시티 그 프로젝트 등록 업체로 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계속 좀 모멘텀을 부각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간혹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하고 있는데 무슨 네옴시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이 점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4차 한국과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지난해 1월 사우디 리아드 3차 회의로부터 1년 9개월 만에 이제 그 개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플러스 요인으로 게임과 엔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우디 쪽에 이제 수출할 예정인데, 사실상 지금 뭐 무력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빈살만은 그 부분에서 그거는 그거고, 외적으로 네옴시티든 그 외적인 부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옴시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지금 사우디가 월드컵 유치도 하려고 많은 노력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네옴시티든 뭐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또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네. 땡!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YA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먼저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